울산에 새로운 동서교통망이 생깁니다. 농소에서 강동까지의 도로 개설 공사가 첫삽을 떴습니다. 향후 울산 외곽 고속도로와 연결되면 물류운송과 도심체증 해소에 획기적인 효과를 낼 전망입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울산 도심을 잇는 유일한 길인 울산 고속도로. 물류 이동을 위해 주력 산업이 밀집한 동구와 북구까지 가려면 시내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겪어왔습니다. 둘, 셋! 도심 체증을 해소할 새로운 동서축, 울산 외곽순환도로 농소 강동구간도로가 첫삽을 떴습니다. 북구 상안동에서 국도 31호선 강동 나들목까지 11.1km, 왕복 4차로로 추진돼 오는 2031년 하반기 개통합니다. 첫삽을 뜬 도로가 현재 설계 중인 울산 외곽 순환 고속도로와 연결되면 울산의 동서남북을 잇는 새로운 교통망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대나들목에서 강동나들목까지 도로는 이해로와 울산 포항 고속도로, 오토밸리로와 만나 물류 이동을 원활히 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미오분기점에서 가대나들목까지 15km 4차로로 추진되는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면 두서에서 강동까지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됩니다. 울주 두서에서 북구 강동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되면서 도심지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또한 강동 관광단지 개발도 한층 더 탄력을. 총 사업비는 울산시 역대 도로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인 6,332억 원. 이 중 57%를 차지하는 3,600억여 원을 울산시가 부담하는 만큼 지역 건설 경기 부양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 두 공구로 계획된 것을 네 공구로 분할해서 지역업체 참여율은 350억, 고용 창출은 한 3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외곽 순환망이 구축되지 않았던 울산에 도심 체증 완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